한겸이하고 로이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요 앞으로 오세요. 여기, 여기 유아실에 여기 헌금 위원석 바로 뒤에 오십시오. 네, 지금 이제 우리 유아실에는 6살까지가 유아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7살 이후부터는 어린이 세대고 만 14세 이상이 되면 이제 입교 성인 일반적인 세대로 바뀝니다. 잘 달려서 내려오세요. 안고 오세요, 안고 오세요.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한 번만 일어나십니다. 손을 들고 묻는 질문에 한겸이 엄마는 앉아서라도 손을 들어주세요. 아이가 물으니까 질문할 때 예라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마지막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 양육하기를 사역하시면 되십시오. 이 시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한겸이부터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신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귀 한겸에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장로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장로의 보현초인께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아멘.